나는 학교까지 3시간 걸어가야 돼요. 오케이, 또 어딘가 틀렸습니다. 어디일까요?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뭐라고요? Okay. 세로비한테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자, 고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서술형 시험 같은 데서 60점, 70점 이렇게 나옵니다. 응? 계속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자, for 3 hours, 무슨 뜻이에요? 3시간 동안. 그럼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좋습니까? 오케이, for 3 hours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나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How long? Number?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죠.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죠?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Very good.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표현. 마당에 잔디가 언제 자랄 건가요? 묻는 말이네요. 누가 다부터 만들까요? 'Yard will grow.' 오케이, 그래서 'The yard will grow'가 무슨 뜻이죠? 마당이 자랄 것이다. 누가 마당이 뭐한다? 자랄 것이다. 이게 누가 다 만들죠, 그렇죠? 누가. 그렇죠? 누가 마당이 뭐할 것이다? 마당이 자랄 겁니다. 마당이 쑥쑥 자라죠? 응? 새로 봐. 쟤뭘 배우고 있니, 우리가 지금? 어?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회상해볼까? 영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비동사, 하다시, do, does. 양념시, will, can, should, must 같은 걸 사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는데, 영어 문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뭐다? 누가다. 네가 만든 건 누가 마당이 뭐할 것이다. 마당이 자랄 거야. 마당이 자랍니까? 누가 자랍니까? 여기서. 누가 아니, 우리말로 생각해보세요. 우리말로. 누가 뭐한다를, 누가 뭐한다를 만들어야 됩니까? 새롭지. 잔디가 자랄 것이다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응? 그냥 넌 제일 앞에 있는 거하고 제일 뒤에 있는 거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거 마당에는 누가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요. 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어디죠? 어디? 어디에? 마당에? 언제? 언제? 누가 잔디가 뭐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무슨 마당이 잘할 겁니까? 응? 아, 계속 해야 되는지 선생님 의문이 드는데. 그럼 한번더 기회 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The grass. The grass will grow가 무슨 뜻이에요? 잔디가 자랄 것이다. 그럼 잔디가 자랄 건가요? Will the grass grow? 오케이, 문장 완성. The grass will grow.
네, 그러니까 in the yard, 그냥 yard가 아니고 in 그냥 the yard가 아니고 in이 붙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만 있으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어디 얘가 붙어 있으니까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잔디가 언제 자라게 될까요? 마당에 있는 자리에 잔디는 언제 자라게 될까요?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래서 그렇지. In the spring. 선생님이 세르비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걸 이제 익히자 이겁니다. 봄에 In the spring. 마당에 3시간 동안 하루에 3번 그렇지. 한국의 동쪽에서 오케이. 어디에서 할 때는 이거 아니면 저거 붙지 않던가? 오케이. 좀 이따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잔디가 언제 자랄지 묻고 답하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ell, in the grass growing in the yard 했더니 정리 좀 해볼까요? 틀린 부분 없도록. 예.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했더니 It will grow. 잘할 거야, in the spring. 오케이. 훌륭하게 잘 했고요. 계속해서,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바로 가볼까요? 이라고 물었더니,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아까 엄청 먼가 봐요.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의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시니? 누가 다?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고 does. 오케이. 왜냐하면 요거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그녀가 한다? She does. 너의 엄마가 한다? Your mom does. 묻는 말첫 단계. 그렇죠. Does your mom do? 이거 학생들 어려워하는데 새로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 준비됐네요. 그러면 문장 완성하겠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더즈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두나 더즈. 그러면 she does a nurse는 누가 뭐 한다? 그녀가 한다. 무엇을? 간호사를. 간호사를 뭘 하는데? 간호사를 뭐? 간호사이다 아니에요? 어? 헤이, 자, 제발 중간에 틀리는 거좀 없이 좀 합시다. 응?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여기서는 잘했어, 그치? 잘했는데 대답이 뭐였더라? 영어에 무슨 바로 영어로 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 일단 두 군데. Go straight and turn left. 그 다음에 at the corner.
응? At the corner. At the corner가 뭐지?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at the corner. 마당에 in the yard. 봄에 in the spring.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고. 왜? Okay.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적사항이 뭐였어요? 그러면 I should go 했죠. I should walk.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적사항이 뭐였어요? 마당이 자라고 있죠. 마당이 쑥쑥 자랍니다. 잔디가 자라야 되는데. 그쵸? 웃음이 나옵니까? 네, 이게 세 번째 문장인데, 세 번째 문장이지만, 뭐, 다 합치면, 뭐, 몇 번째야? 다섯 번째 문장이에요. 아니, 뭐지야? 다섯 번째 문장이네. 다섯 번째 문장. 질문, 대답, 질문, 대답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문장인데, 지적사항이 네 번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하라 그랬죠. 네, 여기서는 지적사항이 뭐 있어요? 묻는 건 잘했죠? 묻는 건 뭐예요? What does your mom do? 근데 대답이? She is a nurse. 여기까지 하면 이게 열 문장이 질문 대답하니까 열 문장인데 열 문장 중에서 두 문장 지적사항 없고 여덟 문장마다 여덟 문장이 계속해서 머리가 조금 조금씩 틀리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오케이, 다음. 오케이, 그럼 여기에 7시에 도착해야만 한다. 자, 미안. 그렇죠. 오, 좋습니까? 그럼 여기 9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at 9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묻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he는 뭐 대신 왔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 가수였죠. 가수가 남자였죠. 그래서 묻는 말이 뭐죠? 오케이, 그래서 그 가우스는 언제까지 여기 도착해야 됩니까? When should the thing arrive here? 그랬더니 그는 9시까지는 도착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묻고 답하는 말 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He should arrive here at 9. Very good. 오케이, 무사 통과. 퍼펙트. 계속해서 다음 편. 오케이, 이거 했던 거죠? 뭐죠? It will grow in the spring. 뭐라고 물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Very good.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은 한 번만 더할 거예요. 셔플로. 알겠습니까? 한 번만 더할 건데 만약에 많이 틀리면 다시 또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잘하면 그 다음에 패드 정상적인 수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